오직 전라도의 산과 섬을 찾아서 취재를 하고 있는 산전문기자 김희수입니다. 오늘은 곡창지대 나주평야를 든든하게 지키는 울타리 같은 나주옥산을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옥산 정상에는 1등 삼각점이 있는데요. 이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연간 5만 톤 이상의 쌀을 생산하고 있는 나주평야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336m의 옥산은 나주의 대표적인 명산 금성산에서 북서쪽으로 5km 가까이 일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산의 길이에 비해 이 고도차가 별로 심하지 않아서 체력 소모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평야 지대를 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나주 한수대에서 출발해서 금성산 오두두리를 거쳐서 옥산, 병풍산, 그리고 예전에 그 불교사원이었던 추선사까지 이쪽 종주를 하신다면 약 13km,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이쪽 구간들은 식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식수와 간식까지 넉넉히 준비하셔서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쪽으로는 이게 경사가 심한 이게 절벽지대고요. 시야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나주평야와 영산강 물줄기, 무등산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서쪽으로는 완만한 이게 구릉형 산지여서요. 산의 모양이 마치 커다란 우회가 기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거대한 병풍을 쳐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주 노안 이슬촌 마을 사람들은 병풍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옥산 정상에 있는 그 삼각점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삼각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리 측정을 했다는 기록이 1441년에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원양온천으로 가는 동안 이 거리를 측정하는 수레인 기리고차를 처음 사용했다는 내용인데요. 이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실측지도 동국지도지가 세조 9년에 만들어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측량법을 통한 조사는 일제강점 시기에 있었습니다. 일제는 1936년부터 1938년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산의 높이를 측정하고 정상과 봉우리에 삼각점을 설치했습니다. 일제는 1937년 중인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군수물자 확보가 아주 극에 달할 그런 시기였죠. 호남의 곡창지대를 집중적으로 측량을 했었습니다. 남한에 몇 개 안 되는 1등 삼각점을 나주 옥산, 그리고 나주 다도면에 있는 식산, 그리고 광주 서구 송악산, 그리고 담양에 있는 삼인산 등에 설치했는데요. 이곳들의 모든 특징은 모두 평야지대를 끼고 있으며 식량 수탈에 동원됐던 영산포항과 목포항까지 100길이 닿는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코스는 문화 탐방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년 역사를 지닌 노안성당에서 출발해서 옥산, 이별재, 호남의 3대 명촌 금암마을 쌍계정으로 가도록 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총 11km 정도고요. 여유있게 시간도 5시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들머리인 그 이슬촌은 계량리라고도 합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노안성당이 있습니다. 노안성당은 1927년에 지어졌는데요. 근대문화유산 제44호로 지정된 붉은 벽돌로 조직된 성당입니다. 사진 찍기 매우 좋은 포토존이 바로 이 성당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이고요. 해마다 매년 12월에 여는 산타 축제가 아주 유명합니다. 산행 초입은 성당 앞에 있는 그 하얀 예수상을 끼고 성당의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이정표가 이렇게 오래된 이정표가 있긴 하지만은 곳곳에 산행 리본이 있어서 이것을 따라가면 뭐 특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 등산로는 잘 닦여져 있고요. 지긋하게 10분 정도 완만한 경사면을 올라가시면 230m 높이에 있는 계량재 이정표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 계량재는 광주와 나주의 경계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계량재에서부터는 산책로처럼 길이 편안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바위가 이게 돌출되어 있는 뿔발봉에서 이게 내려다보는 노안성당 일대 조망이 매우 좋습니다. 무안 광주 고속도로가 아주 힘차게 보이는데요.
그 너머로 멀리 무등산까지도 아주 시원하게 조망이 됩니다. 1.1km 정도, 약 30분 정도 계속 걸으시면은 바로 이별제인데요. 여기까지는 뭐 거의 비단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노안 터널 위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게 능선이 약간의 오르고 내리는 그런 것을 반복을 하지만은 뭐 크게 힘들 정도는 아닙니다. 이곳부터 옥산 정상까지는 약 1.2km 거리입니다. 옥산 정상에는 산불 감시 초소가 있습니다. 농구장 크기 정도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 중앙에 1등 삼각점이 보입니다. 이곳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근대까지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소중한 곡창지대였죠. 외세들이 소중한 땅을 넘보지 않는 힘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염원해 봅니다. 주 등산로는 2km 정도 계속 편안한 산책길 같은 길이 이어지다가 우름재 이정표를 만나면 옥산의 주 능선의 등산로는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금안리로 가르시려면 금안재 이정표를 따라서 2km 정도 지그재그 임도를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내려가는 길에는 인적이 거의 없습니다. 단독 산행보다는 그룹 산행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반드시 등산용 스틱을 지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 30분 정도면 금안 1저수지 그리고 금안 2저수지를 지나게 되고요. 하산 지점에 있는 금안 마을은 마을 전체가 민속촌과 다름없습니다. 호남의 3대 명촌답게 걸출한 인물들 많이 배출한 고을인데요. 한 마을에 사원이 무려 3개가 있습니다. 정가신을 추모하는 설제사원, 그 다음에 청백리 박수를 모신 얼정사원, 그리고 김갱필을 모신 경연사원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호남의 3대 명촌은 영암의 구림마을, 정읍의 한초마을, 나주의 금안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 옆에 있는 쌍계정은 대동길을 통한 마을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쌍계정 옆에는요, 400년 된 푸조나무와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입니다. 사성강당이라는 현판이 보입니다. 나주정씨, 하동정씨, 풍산홍씨, 시흥김씨 4대 문중을 말하는데요. 전통을 이어가면서 서로 화합하는 선비들의 모습이 보이게 더 아름답게 보이는 정장입니다. 이 쌍계정이라는 편액이 이 글씨가 애사롭지 않는데요. 명필 한석봉의 글씨입니다. 나주 옥산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산은 발로 걷는 산이 있고 마음으로 걷는 산이 있습니다. 백년 노안성당과 쌍계정을 통해 사랑 나눔과 화합의 지혜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에도 남도에 숨어있는 산과 섬을 찾아서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